피터 린치는 세계적인 펀드 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500보다 2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 펀드의 운용 규모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1977년 그가 마젤란 펀드를 처음 맡았을 때 펀드 운용 자산은 2천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그가 펀드 매니저를 그만둔 1990년에는 140억 달러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한창 정성기인 47살에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돌연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그의 책 제목처럼 전술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는 대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했기에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은퇴 이후 집필한 세 권의 책과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을 살펴보면 세 가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소형주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투자 실패를 변명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굴레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익전망이 밝음에도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외면하는 종목을 발굴하고 투자해 숱한 십루타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활발하게 운용하던 1980년대 후반 마젤란 펀드가 보유한 종목의 숫자는 900개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와 일할 수밖에 없어 결국 펀드 매니저 생활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밸런스입니다. 그는 성장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장주 펀드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주식이 고평가된 상황에서도 종목을 매입해야 하는 일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선호했지만 그 주식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투자 철학을 시장에서는 GARP 전략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크라이슬러 같은 경기순환주 투자의 귀재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분석할 때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 거듭해서 성공을 거둔 투자 비법 중 하나는 어떤 산업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제품 가격의 동향에 밝은 배관공이라면 구리 회사가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입한 펀드 매니저보다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라는 말은 금융업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조언으로 꼽힙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기술자가 펀드 매니저를 이긴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은퇴 25주년을 맞이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는 도박과 같으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린치가 은퇴한 뒤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시장에선 그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 대중투자 시대를 열어젖힌 위대한 투자자일 뿐 아니라 개인들도 실행에 옮기기 쉬운 탁월한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투자 철학과 기법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금도 가치가 있습니다.